안녕하세요. 나나예술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소하러 떠나는 와유를 듣겠습니다. 송수연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 석사를 졸업하시고 근현대 동양, 서양미술사 등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활발히 강의와 전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송수연 강사님과 그림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이렇게 좋아하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음식을 떠올릴 때는 어떤 그냥 하나의 스틸컷처럼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풍경을 떠올릴 때는 어떠세요? 약간 파노라마처럼 장면, 장면, 장면이 이어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수화는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시점으로 그런 확보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견이 그렸다 칭해지는 소상 팔경동입니다. 번칭은요, 그렸다 칭해지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 안견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 라는 말을 전칭이라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안견에게 화원화가였던 안견에게 부탁을 해서 소상팔경도를 한번 그려봐라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소상팔경은 실제로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 있는 소수와 산수가 만나는 동정우라는 지역의 풍경입니다. 여기 이렇게 중국에 있으면 남쪽에 호난성에, 예, 호난성 아시죠? 장가계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믿어요. 이 안에 이렇게 동정호라고 있어요. 서울의 6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악양루라는 아주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이 악양루에서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중국은 워낙 시를 사랑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 경연 대회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문인들에게서는 아주 유명한 곳으로 각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악양루에서 내려다본 동정호의 풍경입니다. 이곳의 풍경을 8개로 나눠서 화폭에 담은 게 바로 이 소상팔경도입니다. 소상팔경도를 이제 하나하나 보실 때 여러분들 그 장각의 풍경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경들이 없지만 실제로 사실 그런 장각의 풍경들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팔경도 1첩은 산시청람이라는 제목으로 봄철의 아침나절 풍경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2첩은 연사모종입니다. 안개에 쌓여 종소리 울리는 산사의 풍경입니다. 3첩은 소상야우, 소수와 상강이 만나는 곳에 밤비 내리는 풍경입니다. 4첩 원포귀범,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5첩의 제목은 평사나간, 기러기가 날고 있는 모래펄의 모습입니다. 기러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죠. 제6은 동정추월, 달이 비친 동정호의 가을날 정취. 이 작품은 좀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요. 7첩 어촌석조입니다. 저녁노을 비친 어촌 풍경. 강천모설, 저녁눈 내리는 강과 하늘의 풍경입니다. 진주박물관에서는요, 이걸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소상야우, 동정추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제목의 의미를 애니메이션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직접 가서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팔경도 중에 소상야우. 작가 미상의 이렇게 같은 제목의 여러 버전, 작가마다 각자 자기 스타일로 그린 그림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민화 스타일로 그려졌죠. 이 소상팔경도는 단지 어느 한 시대에만 그려진 건 아니에요. 그때 900년대, 중국에서는 900년대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인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쭉 그려지게 되죠. 우리나라 사대부 문인들이 한 번씩은 자신의 그 학문에 대한 이상향, 그 열정을 담은 그림들로 소장을 하고 그려서 나눠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대화가 유전에는 소상팔경도 나와 있고요. 계속 근대까지도 그려져요. 1993년까지 살았던 주메촌이라는 화가도 소상팔경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제목, 같은 지역의 풍경을 계속 그리는 것인지 이제 약간 이해가 가시나요? 네, 바로 위대한 학문적 스승,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던 유교적 스승들의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그림이 소상팔경도입니다.